이게 마지막 회 아니죠? 지금까지 지금 골든사이드랑 아, 재밌는 코너였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아니, 아니죠? 자, 안녕하세요. 켄타입니다. 갑자기 여기 오라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 카페에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지금 나밖에 없어. 있는데 저 뭐 근데 뭐지? 뭐 하는 거죠 오늘?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정말 빨리 오라고. 어 잠깐만. 어? 골든차일드, 골든차일드! 아, 이게. 지금 몇 시야, 지금? 아, 시간이 잘못 지금, 맞춰놔, 지금 몇 시야, 지금? 아, 시계 잘못 맞춰놔. 어디 시계 있어? 아, 시계가 아, 어디 있어? 오랜만이네. 아, 오랜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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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야. 잘 쉬었어? 잘 지냈어? 아, 잘 쉬었습니다.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아, 저희는 비상, 갑자기 비상이라 그래. 저희는 맞아. 사옥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아, 쉬고 진짜로? 있는데, 쉬지 않았어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쉬고 있는데, 잠깐만. 에? 새로운 프로그램? 글로벌 팬들과 함께 여러분의 투어를 떠날 거예요. 갑자기요? 와. 스케일이... 어떻게? 가졌는데요? 아니, 방송이 바뀔 때는 네. 사실 섭외도 바�잖아. 아, 그 섭외는 그대로니까. 그쵸, 버리지 않았어. 우리 그대로니까. 야. 버리지 않았어, 우리.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명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에? 오.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네이퍼 어때요? 에이퍼. 갑자기? 에이퍼? 에이퍼 용지여가지고. 에이퍼. 원래 그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는 난사라 그랬어요. 막 뱉다가 그 중에 하나 딱 걸리는 거라 그랬거든요. 맞아. 투표를 받아서. 네. 첫 번째가 이거를 이 화이트보드를 아 저희가 잠깐 딴 데 가 있다가 그래 이제 어.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그래 그렇게 하자 진짜 네. 진짜 여기다 이렇게 한 분씩 나와서 보드마크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지금 밑에다가 저희 혼내는 말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다. 좀 제대로 하자. 그럴 수 있다. 오케이 출발 우리 출발 갑시다. 출발 우! 와 여의도 한강 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나는 처음 가봐. 아 거의 처음 가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네. 그 한강 공원 같은 거는 많이 가봤는데 네네. 거기 여의도는 처음이야 나. 아 예전에 엄청 경로를 벗어났다고요? 우! 야 Beep beep!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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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that I might see! 100m 앞에 I'm walking!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네. 600m 앞에 시속 60km 아, 이거 알려주네.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하늘 진짜 와! 와. 이거 한강 올려, 뷰! 올려서 보여주고 싶다. 한강 뷰! 와, 너무 이쁘네, 잠깐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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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et's go. 도착. 키가 안 빠져. 빠졌어요. 아, 간만에 운전이라 굉장히 긴장돼가지고. 아, 잘했어요. 네. 잘했어. 네, 지금 아 이거 또 키 한번 잠가줘야죠. 그래. 됐습니다. 멋있다 이게. 네. 멋있다. 자 도착했어요 저희. 와.
한강. 2년 만에 옵니다. 2년 만에. 그 여기 해외 팬분들도 여기 오시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막 먹을 것도 진짜 치킨. 많고. 치킨. 2층에 치킨. 비땡땡 치킨. 지금 앞에 감독님들이 네. 절로 가시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바로 그냥 2층 치킨집으로 도망가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도망가자. 치킨집으로 가죠. 그냥. 그래 그래 그래. 나 아 난 아 아 나 카드 갖고 올 거야. 저 카드 아, 있어요 형. 아, 있어? 튀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한강에 오면 유람선이요. 유람선이죠. 유람선. 당연하죠. 왜냐 좀 비싸잖아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아니요 저 오리배. 아 오리배 타요. 오른쪽이죠. 잠깐만 잠깐. 저희 아, 오른쪽. 네. 저희 오른쪽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이쪽이죠. 네. 저희 오른쪽. 갈게요 오리배. 저희 오른쪽이죠. 오리배 오리배. 아니요. 진짜 타요? 아니 안 타고 싶어요 전.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물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아니 여기서 또 쓰러져. 당연해서. 그래. 저 쓰러져. 아, 아이고 어떡해. 야 괜찮아? 패디네. 아 이런데 오리배를 태워 얘를. 이거를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살짝 민망한데요? 아, 좀 약간 민망해 나도. 좀 민망해. 네. 살짝 민망하기는 한데 야 이거 큰일이네. 근데 원래 모든 이런 시설들에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야 이게 뷰가 맞아 장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야 저 뒤에가 이제 보이는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남산타워. 남산타워. 네. 저 약간 좀 그 끝에 밖에 안 보이지만 네, 지금 끝에 밖에 살짝 아파트 가렸지만 네. 저쪽에 남산타워도 있고 맞아요. 저쪽이 이제 강남. 저쪽이 강남. 네 저쪽이 강남. 그쪽 강남. 네. 야 근데 노을이 오늘 날씨가 진짜 와 날씨 진짜 대박. 맞아. 와 형 이거 봐봐 카메라에 찍히는 거 봐봐. 보이는 거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와 운전은 누가 할래요? 운전 그러면 제가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케이 켄타 형 제가 먼저. 좀 운전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운전 돌려갈게요. 제가 가야 되는 거죠? 먼저 이것도 면허 필요한가요? 저 2종인데 괜찮겠죠? 와 잠깐만 와우! 형 형 많이 흔들려요? 오오 잠깐만 오오오오 오 오케이 다섯 위에 네 그러면 위에 분은 중간에 타요. 아 중간에 타야 돼요? 네 아 제가 될게요. 찍어줘. 네 내가 아 오 괜찮아? 오 가운데 가운데 타야 돼. 가운데 와 조금 무서워 조금. 오 여기에 악셀 있죠? 네 그 발도 핸들로 운전 받으세요. 악셀이 있어요? 악셀 있어요. 우와 하면 되죠? 안녕 할게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 안녕. 오 악셀 있어? 어, 진짜 많이 흔들어. 잠깐만.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네. 그러니까. 오케이. 아, 근데 아, 생각보다 좀 오, 천천히 가네. 오. 우리 가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자, 안녕. 하이. 안녕. 처음부터 제가 오늘 같은 거 혼자도 몰랐어요. 나도. 사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저 앞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가고 있는 거? 어, 진짜요? 아, 가고 있다. 있어? 네. 오리배여서 실제 수영 속도도 못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지금 한강 위에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 와 깜짝이야 진짜 아까 바람 때문에 바람 안 부는 날 꼭 맞아 와 이거 진짜 아까 진짜 너무 무서웠다. 야 이거 바람이 이게 아 형이 하고 있는 아 형이 하고 있는 아 잠깐만 아 형이 하는 거 바람이 막 아 잠깐만 바람이 많이 오케이 아, 다 탔어요 무서워. 이게 얼마나 탈 수 있는 거죠? 1시간? 아니요 이거 40분 한 번 더 갈까요? 아니면? 다 탔어요. 아니 세현이가 좀 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남았어요. 다 탔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 아 잠깐만 바람이 많이 분다. 잠깐만 배멀미한 것 같아. 근데 뭐 저는 이걸 탄 소감이 약간
연인분들 혹은 이제 친구 이렇게 좀 조금씩 소규모로 모인 친구분들이 추억 쌓기에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맞아 맞아 한강... 편의점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희 좋으라고 하는 투어보다는 그렇죠. 해외 팬분들이 아 맞다 네, 한강에 오셨을 때 어떻게 즐기냐 맞아요 이거니까 일단은 가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여기서 제작진분들에게 엄청난 약점을 잡았습니다. 뭐뭐 영수증을 챙겨와 달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얼마까지 쓰라는 말이 없었어요. 아, 한도가 없네. 한도가 없어요. 아, 한도가 없네요. 우리는 지금 너무 배고파서 지금 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네, 영수증은 챙겨다 꼭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얼마나 먹을지는 기대해 주세요. 네. 좀 많이 먹거든요. 갑시다. 네. 일단 갑시다. 갈게요. 네. 오늘 해외 팬분들에게 편의점에 뭐 있는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맞아, 맞아. 달이 뜨면 함께 춤을 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또 와. 저랑 잔준이가 이렇게 샀는데 네. 우유. 이 네. 유명 우유 있죠?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이게 네. 진짜 한국에서 진짜 유명해. 네. 와우! 와우! 자, 너구리. 너구리 저요. 너구리. 와. 그 옆에 있던 거. 이게 신라면. 자, 와. 이제 라면 왔으니까 네. 먹읍시다. 먹을까요? 아. 와, 지금 너무 행복해서 지금 나도 너무 행복해 지금. 와, 이 한술 뜨기가 진짜 맞아. 이게 더 맛있을 수 있어요 진짜. 그쵸. 맞아 맞아 맞아. 아, 우리 수만... 열심히 오리배 탔으니까. 그렇죠. 참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리야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와. 라면이. 입안에서 K-POP 댄스를 추고 있어요. 와, 와 진짜 와 집에서 먹는 거랑 좀 달라. 맞아요. 집에서는 약간 뭔가 그냥 편안하다면 여기서 먹는 거는 뭔가 추억이 맞아. 같이 들어와요. 네. 맞아. 먹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김치 대박이다. 나 진짜 진심으로 힐링이다 진짜. 이게 역시 사람이 배가 불러야지 맞아요. 좀 좋아져요. 아 그래서 그런가 봐. 근데 아까 저희가 라면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바로 야경.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잘 보이시나요? 이야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조금 안 보이긴 한데 그쪽에 남산 타워가 진짜 잘 보여요. 저기서 보인다. 저기. 조금 보여 그쪽에. 네. 아 진짜 이뻐. 와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여기가 힐링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최고의 힐링 장소예요. 그치. 핫플레이스. 맞아 핫플레이스. 야, 진짜. 맨날 이제 샵 아니면 뭐 회사. 맞아요. 방송국 이런 데만 가. 그렇죠. 저희는 이게 반복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진짜 지금 힐링되는 거 아, 맞아 최고예요 진짜. 아, 뭔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 팬분들이 한국에 와서 보셨으면 하는 야경 탑5 안에 이곳이 들 것 같아요. 아, 아 너무 예뻐. 나도 지금 그런 것 같아. 네, 진짜 예뻐요. 봐봐요 지금 아, 앞에 아, 보여드릴까요 한번? 짜자잔 이야 자 가봐요. 그래. 근데 이게 역광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지금. 아, 역광이에요 역광. 역광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지금. 아 그래요? 와. 자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자 키스신 들어갈게요. 아, 키스신. 아. 오케이 갑시다. 자 손 잡고. 저희 손 잡고. 자 오케이. 자 좋아 자 이런 게 바로 프로맨스다. 뭔가 그래. 결혼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이상하네. 네. 느낌이 너무 이상하지만 자 가보겠습니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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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굉장히 시선을 느껴요. 시선을 느껴. 옆에서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옆에서 시선은 네. 너무 느낍니다. 저희 셋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열심히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 파이팅! 파이팅! 우리 단체 톡방이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계속 저희가 좀 맨날 뭐 메시지를 이렇게 좀 보내는데 요즘 뭔가 좀 친해지다 보니까 뭔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저도 동생들이고 너무 귀엽고 저 챙기고 싶은 약간 그런 동생들이라서 저희 같이 셋이서 좀 화이팅 해보고 화이팅. 나중에 셋이 또 한강 오죠. 한강 오케이. 와서 그때는 오늘 방송에서 못 먹은 치킨에 맥주를 한번 그래 치맥 치맥 한번 해보자. 치맥 좋아. 그것도 좋아요. 하고 드라이브도 따로 하고 너무 좋죠. 우리 그리고 세부도 가고 세부도 가고 세부는 내가 좀 데리고 갈게. 진짜로? 좋습니다. 내가 표를 사줄게. 지금 카메라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괜찮아 나는. 그러면 세부 뭐라고요? 매니저님은요? 같이 가고 싶어요? 이거요? 그냥 수임하고 가세요. 수임하고 가시고요. 저희는 저 비행기 타고 갈 거니까. 자 일단 네! 지금까지 태니, 준이, 현이와 함께 여행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좋았어요! 네! 이렇게 잘생긴 MC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여러분들 데리고 다닐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저희랑 같이 여행하고 싶은 분들은 꼭꼭 힘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힐링합시다. 저희는 힐링합시다. 힐링. 꺼지고 힐링하는 거지. 널 품에 안고서 달이 뜨면 함께 춤을 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둠을 깊어뜨고 서로만 반짝이는 밤 저 하늘에 불꽃처럼 날아가고 다시 Never let you go. Never let you go. Let's go. I don't wanna let you go. I don't wanna let you go. Woo! Never let you go. Never let you go. Woo! 불꽃처럼 불꽃처럼 들어주세요. 가자. Woo! 자 여러분 같이 놀아주세요. JBJ 구호 불꽃처럼. Woo!